산골 소년이 정말 살다 살다 이런 일, 이거 뭐 무슨 사기 치는 것 같은데 사기 아닙니다. 진짜 사기 아니고요. 저는 원래 삶도 모르고 제가 사는 오두막 뒤편에 사람들이 삼키러 다녀도 설마 저는 그 저에게 삶이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아서 관심도 안 가졌어요. 근데 이곳은 제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. 상당히 멀리 왔어요. 엄나무순 따러 지금 이 배낭 큰 거 짊어지고 다니죠? 이게 엄나무순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큰 배낭을 짊어지고 다닙니다. 3km 다닌 사람도 아니고. 그런데 오늘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겪은 게 뭐냐면, 아,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? 어제 그 삼을 캔 곳에 조금 이거 이제 그 코스를 지나가서 다른 데를 이제 그 엄나무순을 따러 가려고 가는 중입니다. 지금 시각이 몇 시쯤 됐나? 아무튼 네. 아, 2시 좀 넘었나? 예, 네, 그쯤 될 겁니다. 그런데 또 산삼이 나왔어요. 어제 집보다 더 큽니다. 믿기십니까, 여러분? 이거 진짜 이거 황당한 노릇입니다. 어제 그 삼은 분명히 그 잔뿌리나 이런 거 제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분명한 산삼입니다. 장례도 아니고 산양삼도 아니고. 여기 또 있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보십시오. 꽃이 이렇게 맺히고, 이게 사구, 이파리가 네 개면 사구라고 하더라고요. 사구는 삼구보다 좀 더 연령이 된 거를 사구라고 그렇게 하고요. 저도 이제 그 뭐냐, 캐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에 또 새끼 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. 예. 이건, 한 뿌리에서 같이 나오나? 이거 저는 삼을 잘 모르니까요. 삼은 보통 대가 하나로 알고 있는데, 다른 것 같아요. 바로 옆에 붙은, 내두에서 나온 건지, 그건 모르겠어요, 제가. 근데, 어찌됐든, 요렇게 있고, 요 작은 게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요거는 별도인 것 같아요. 좀 떨어져 있으니까. 와, 살다가 어떻게 산골 소년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. 사실은 어제 삼을 캐고 엔지 또 저기에서 땅을 좀 쳐다보고 다녔습니다. 지금 쳐다보고 가는 중입니다. 저기 엄나무순 채취하러. 저 이제 보여주세요. 아, 마무리하죠. 아, 참 이거 뭐 기뻐해야 될지 저는 좀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고 그러네요. 아무튼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든가 우리 밴드 벤치님들의 응원 덕이고 저희 조상님의 덕이고 산신령님의 덕이고 또 같이 오늘 그 엄나무순 나물 채취하러 가는 일행의 또 공덕도 있나 보죠. 뭐 여러 가지로 정말로 요거는 엄나무순을 따고 또 어제처럼 오면서 채취해서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뭐 별로 흥분이 안 돼요.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, 진짜.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. 아, 나 진짜 이거. 아, 그렇다고 여기가 뭐 무슨 그 지형이나 뭘로 봐서 뭐 주민들이 뭐 사냥삼, 장례삼 그런 만한 곳은 아닙니다. 이게 예, 이 지역은 그런 거 하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. 이 지역 주민들 상으로는. 이상 산삼 발견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채취 영상은 추후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